퇴마의식이 들어갔을 때는 안 나오려고 버티지. 영혼 소음 멸법으로다가 질러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엑소시즘이라는 이런 퇴마의식을 많이 진행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 비유에 걸린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무섭게 느껴졌었던 것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거는 조상의 귀신들이 많이 영가들이 이제 잠식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자기 조상이니까 좀 괜찮아. 달래고 얼르고 보내면 되는데 객이야. 남이야. 오다 가다가 그냥 뭐 길거리에서 음산한 곳에서 지 맘대로 들어온 거지. 귀문이 열려 있는 사례자한테 옳다구나. 아싸. 이러고 들어온 거야. 그런 거는 원한이 있고 한이 있기 때문에 잘안 나가죠. 근데 그것도 충분히 뭐 마녀한테는 뭐 껌이고 성안 나가고 객이면은 그러니까 막말로 그냥 영혼 소음 멸법으로다가 질러버리면 되는데, 이게 축생일 땐 예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뱀, 소, 돼지, 뭐, 고양이, 이런 것들 많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는 돼지고기도 못 먹겠네. 닭고기 어떻게 먹어? 닭이 와서 뭐, 밤마다 꿈에서 닭이 나를 쫙, 뭐, 이러잖아. 근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돼지를 먹었고 소를 먹었다고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진짜 악랄하게 내가 이제 힘들었던 건 이무기. 이무기는 용이 돼서, 세월이 돼서, 500년 단위로다가 이제 승천을 해요. 용으로 승천을 하다가 인간의 눈에 띄어서 다시 떨어지죠. 하늘로 올라가다가. 원래가 있는데. 아무도 보면 안 돼. 부정을 타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이무기라는 존재가 되는 거고, 용이 되지 못한, 짝퉁 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뱀보다는 서열이 높고, 용보다는, 서열이 낮지만, 이 축생을 담당하는 축생계가 따로 있어요. 천상계, 지옥계, 지신계, 영웅계, 이렇게. 축생계에서 담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제자의 원력 갖고는 이 사령, 뱀, 이 이무기령, 이러한 것들은 서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염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려면 애지간한 무당들은 진이 빠지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신의 무구, 각자, 저도 뭐 기공을 25년 수련했기 때문에 기공 퇴마를 하지만 금강전화, 금강저 팔찌, 뭐 신침 이런 검, 신검, 그다음에 이렇게 손에 노공열에서 이렇게 드래곤볼처럼 공격을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기공을 쏴서 장풍을 쏴서 빼내기도 하죠. 그게 제일 악랄했어. 이 악랄하다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살해자, 그 빙의 걸린 분의 자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칼로 찍고, 째고, 때리고, 벽에다 머리를 찍고, 자해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우울해서 단순하게 자살을 하려는 개념하고 달라. 죽이진 않는데, 몸에다가 손상을 입히는 거야. 해를 입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팔을 부러뜨리고, 더불어 자기 가족들을 막 엄마를 머리끄댕이를 잡고, 짓내기고, 아버지한테 어디서 그런 황소 같은 힘이 나와서 칼로 막 들이대면서 아버지한테 막말하고 쌍욕하면서 이 집을 또다 때려 부시지. 미디어로 접했었던 모습하고 흡사하네요. 실제로 리얼리티예요. 정말 그분들. 정말로 제가 또 신테마록도 찍는데, 정말 막 이렇게 귀싸대기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악랄하게 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제 퇴마의식이 들어갔을 때는, 안 나오려고 버티지. 내가 어차피 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봐야 가봐야 나는 환영을 못 받아. 왜? 걔네들도 알아. 내가 나쁜 짓을 했거든. 그러면 분명히 염라대왕한테 가고 관성대왕 앞에 가도 욕을 처먹을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다시 환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처벌받는 건 싫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100년, 200년, 300년 걔네들도 염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거의 99%가 악랄하게 버티는 애들이 많아요. 거의 0.1%는 회개를 하죠. 이전에 봤었던 드라마나 혹은 영화에 봤었던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들으면 조금 더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신선한 콘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